달순이에요. 라이브입니다. 자, 후토크 들어갑니다. 자, 일단 우리 여자 대표팀이 나이지리아에게 좀 아쉽게 졌습니다. 0대로 좀 졌는데 프랑스 경기에서 이어서 좀 두 경기 2패입니다. 16강에 올라가긴 좀 어렵게 됐는데 일단 뭐 그동안 고생 많았고 준비도 많이 했는데 뭐 결과는 좀 아쉽지만 그래도 끝나는 거 아니니까 계속 잘 준비해봤으면 또 다른 어떤 대회라든지 또 경기 준비해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경기 제가 정리하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규정과 관련해서 약간 지금 우리가 조금은 잘못 알려져 있는 게 있어서 그걸 좀 바로잡고 싶어요. 일단 오늘 VAR과 관련한 혹은 핸드볼과 관련한 그런 장면들이 좀 나왔는데 그 두 장면에 대해서 일단 하나는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러니까 규정과 관련한 옵사이드 규정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나 해보고 두 번째는 핸드볼 관련한 이야기 그 규정과 관련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규정에 대한 이야기를 두 가지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 뭐 후반전에 나왔던 우리 선수가 슈팅을 때렸던 리바운드 상황에서 골을 다시 넣었던 게 옵사이드로 이제 판명이 났는데 그 마지막에 이제 선을 걷잖아요. 뭐 그게 오심이냐 아니냐를 여기서 따지진 않을게요. 그걸 따지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오늘 뭐 VAR을 잘 썼냐 못 썼냐 그게 오심이냐 아니냐 이거를 따지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룰만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 장면에서 일단 옵사이드가 선언됐는데 근데 나중에 선을 걷어요. 선을 걷을 때 제가 그 다시 한번 보고 싶었는데 어쨌든 선은 팔은 앞에 있었다 정도로만 그려놨고 나머지 신체 부위는 그대로 동일선 정도로 그려져 있었는데 여러분들 이건 다 아시죠? 이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 옵사이드 규정에서 팔은 제외가 됩니다. 왜요? 팔은 왜 제외가 될까요? 팔로서는 볼을 터치할 수 없기 때문에 손과 팔로서는 볼을 터치하게 되면 핸드볼 파울이 들어가기 때문에 팔은 상대보다 앞에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옵사이드에서는 팔이 앞에 있었다고 해서 옵사이드가 선언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일단 그 장면에서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걸 또 그림을 그렇게 그려놨길래 이제 그걸 한번 설명드리는 거고 팔을 제외하고 신체 모든 부위입니다. 신체 모든 부위로는 볼 터치가 가능하잖아요. 머리, 뭐 가슴, 그 다음에 무릎, 발로 모든 뭐 예를 들어서 엉덩이로도 볼 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체 모든 부위가 팔을 제외하고는 옵사이드의 기준이 되지만 팔은 옵사이드에 적용되지 않는다. 일단 요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아까 장면이 나와서 선을 걷길래 이거는 간략하게 정리 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가 제가 사실은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오늘 핵심인데 전반전에 우리가 자책골로 선제 실점을 내줬습니다. 김도현 선수의 자책골로 기록된 볼이 이렇게 넘어오는데 중앙수비 김도현 선수 이렇게 걷어내려고 하다가 정강이를 맞고 이렇게 발맞고 흘러가지고 자책골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VAR 돌아갔어요. 무슨 얘기였냐면 우리 김도현 선수가 걷어내려고 찬 볼이 골문 쪽으로 갈 때 들어가던 나이지리아 선수의 그러니까 약간 팔을 뻗습니다. 팔을 뻗는 과정에서 볼이 닿았냐 안 닿았냐를 가지고 VAR을 계속 봤어요. 예. 거기서 계속 봤단 말이에요. VAR을. 자, 근데 여기서 이게 맞았냐 안 맞았냐는 논외로 합시다. 예. 저는 사실은 약간 이렇게 약간 움직인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맞았기 때문에 볼이 약간 굴절된 듯한 느낌도 있는데 아니란 분들도 계시니 요 시시비비를 나누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는 이거는 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요 시시비비를 나누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그 이게 팔에 닿았냐 안 닿았냐 공격수. 그러니까 우리 수비수가 걷어내려고 한 볼이 골문 쪽으로 향하는데 공격수 이렇게 팔을 뻗어가지고 닿았냐 안 닿았냐 갖고 VAR을 돌렸는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지금 핸드볼과 관련한 규정이 6월 1일자 혹은 20세 월드컵 때부터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국내에 좀 잘못 알려진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핸드볼 반칙은 인텐션 즉 의도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골과 관련한 장면에서 페널티 에어리어 장면에서 팔에 닿으면 다 핸드볼로 불겠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예. 이제 그 상황에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팔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골과 관련한 결정적인 장면 페널티 에어리 안에서 닿으면 이건 PK를 불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잘못된 지금 이게 알려져 있는 겁니다. 이게 잘못 알려져 있어요. 예. 이게 좀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공격수는요, 공격수에 한해서 의도를 따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공격수에 한해서만 의도를 따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공격수가 그냥 이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하다가 딱 맞아서 들어갔어도, 이렇게 했으면, 딱 이렇게 들어갔으면, 예, 의도가 없는 거잖아요. 나 딴 데 보고 있는데 와서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의도가 없었다는 얘기, 뭐, 인텐션 안 본다는 얘기는 뭐예요? 공격수가 이렇게 딴 데 보고 하는데, 내 동료가 땅 찬 볼이 여기를 맞고 골대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이거 의도 없잖아요, 공격수에. 그런데, 새로 바뀐 규정에 따르면, 이제 공격수가 의도가 없었어도 맞고 골로 들어가버리면, 이거 인텐션이 없었어도, 의도가 없었어도 그냥 노골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핸드볼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잘못 알려져 있는 건 뭐냐면, 수비수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메일도 많이 보내주시고, 여러분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는 모든 장면에서 수비수도 의도를 따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알려져 버리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도 지금 막 물어보시고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신 게 뭐냐면, 아니 그러면 수비수가 페널티 에어리어 이렇게 서 있는데 볼 잘 차는 메시 같은 선수들이 와가지고 상대 수비수 팔 맞춰버리면 그거 이제 다 그러면 PK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왜 그게 이렇게 이제 돼버렸어요. 그게 수비수도 인텐션을 안 본다, 의도를 안 본다라고 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면은 공격수가 와가지고 수비수 야 팔 오케이 맞춰버리면 그것도 그러면 PK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 네. 이제는 수비수는 여전히 바뀐 규정이 없어요. 여전히 예전 우리가 알고 있는 핸드볼 규정하고 똑같아요. 수비수에 한해서는 여전히 의도를 봅니다. 예. 큰 동작을 통해서 팔을 이렇게 크게 동작을 통해서 맞으면 예. 크게 이렇게 해서 맞으면 이거 핸드볼 주는 거예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예. 근데 의도 없이 그냥 이렇게 했는데 맞으면 수비수면 이거 안 불어요. 이거 안 봅니다. 예. 이거 안 불어요. 예. 이거 안 불고요. 그래서 우리하고 세네갈 20세 월드컵 때 우리 수비수도 이렇게 있는데 상대가 슈팅을 했나? 근데 우리 한번 맞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 PK 선언됐던 거 말고 우리도 이렇게 수비하는데 상대가 헤딩을 했나? 슈팅을 때렸나? 근데 한번 맞아요. 그냥 넘어갔고 우리가 헤딩을 했는데 세네갈 선수 맞았는데 그냥 넘어갔잖아. 수비수 맞으니까. 수비수니까 그런 거예요. 수비수니까. 예. 자, 정리할게.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아까 이렇게 그 나이지리아 공격수가 팔을 뻗었을 때 맞았잖아요. 맞았댄다. 팔을 뻗어서 맞았냐 안 맞았냐가 논란이었는데 어쨌든 제가 그거 보고 지금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었던 건 공격수는 의도와 상관없이 맞으면 무조건 반칙이에요. 근데 수비수는요 의도를 꼭 따져요. 그러니까 달라요. 공격수와 수비수는 다르다. 이게 정확한 핸드볼의 새로운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공격과 수비가 다 똑같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의도를 안 본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새로운 규정 얘기할 때 야 수비수도 이제는 의도 안 따진대 야 수비수도 공격수가 맞히면 핸드볼 본대 이거 아닙니다. 예, 수비수는 과거의 규정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어디서 축구를 보시거나 아니면 누가 물어보시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공격수는 이제 안 따진대 공격수는 무조건 제가 팔을 써가 팔 뭐 우연히 맞았건 일부러 맞았건 어떻게 맞았건 맞고 들어가면 공격수는 노골 핸드볼. 그런데 수비 쪽은 여전히 똑같아. 수비수는 의도가 없었으면 그건 파울 아니야 라고 예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소코? 그럼 시소코는 어떻게 된 거냐고요? 시소코 수비자였으니까 동작이 컸다고 본 거죠. 주심의 견해였어요 그게. 그리고 챔스는 진짜 옛날 규정으로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옛날 규정이건 아니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비수는 똑같다니까요. 규정이 바뀌었건 안 바뀌었건 수비수는 똑같아요. 아니 규정 바뀌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이게 또 헷갈리신다. 수비수는 똑같아요. 규정이 옛날 규정으로 썼건 지금 규정으로 쓰건 똑같아요. 계속해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헷갈리지 마세요. 공격수만 바뀐 거라니까요. 수비할 땐 똑같아요. 제가 여태 그 얘기 드렸는데 예.
제가 얘기를 잘못 드렸나? 여태 그 얘기 드린 거예요. 예. 네. 자, 우리 여자 축구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응원은 많이 해주세요, 진짜. 진짜 응원은 많이 해주세요. 예. 네. 진짜 선수들 되게 간절해요. 예. 네. 뭐 WK리그 포함을 해가지고 녹록지 않잖아요. 한국 여자 축구 현실이 녹록지 않은데 우리 두 경기 지긴 했지만 여러분 그래도 그런 거 있잖아. 야 잘했어 잘했어 이런 거 해주십시다. 잘했어 잘했어 이렇게 또 나중에 보시면 또 이렇게 하면 또 그리고 아 저희 우리 일일 매니저 조주장 조소연 주장 한번 나중에 이제 프랑스에서 오면 여기 데려와서 인터뷰 한번 하겠습니다. 합방 한번 할 테니까 여러분 그때 그냥 잘했어 잘했어 한번 해주십시오. 자 좋아요 구독 걸립니다. 오이 알람 들어갔어요.